투자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마젠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는 눌림목을 잘 활용하자, 너무 따라가지는 말자, 이렇게 여러 번 투자의 기술 알려주셨는데, 오늘장 준비된 이야기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키워드로 좀 나눠보셨어요? 네, 자, 오늘도 역시 이제 분할 매수와 이 테마 순환인데, 이제 저출산이라든지 펫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의 순환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테마주들도 1일 천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잊을만 하면 쉬었다가 오르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을 알려주셔야지 또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 테마가 이게 연속성이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느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테마 순환매를 좀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수급에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원달러 환율을 좀 보게 되면, 현재 이제 1339원 8전입니다. 원화 약세의 전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게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현재 108.4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고점 달러 강세에 달러가 살짝 꺾이는 모습들과 이제 통화 신흥국 쪽에서의 통화가 강세 기조로 이어가는 좀 하락으로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달러가 강세가 보이다 보니까 외인들이 우리 시장,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보게 되면 선물 쪽에서는 한 2,500억 정도 이제 매수를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물 쪽에서 양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보는 차트가 이제 거래소 차트인데, 외인들이 한 600억 매도에 기관들 소폭 매도 관망세고요. 그리고 외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도 소폭 양매도가 살짝 좀 진행되는 모습들인데, 단기성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볼 수가 있겠죠.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근데 어제도 가격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저점 매수를 하는 양봉 캔들이 양시장에서 살짝 나타났죠. 뭐 도치 캔들이고 오늘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이제 외인들의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오늘 25일에서 27일까지 앞으로 이제 금리 결정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을 논하게 될 텐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좀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빠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선물 동향을 보게 되면, 제가 지난 7월 초순부터 해서 짐바다 신호 이후에 8월 말경이었죠. 예, 8월 중순 지난주였는데, 일단 1차 목표를 330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330포인트 그 도달을 하고, 이제 눌림목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 321.50포인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외인들의 수급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소신을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지난 화요일, 뭐 어제, 그리고 오늘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선물 쪽에서 2,400원을 매수를 하는데, 이건 일단은 어떤 그 단기적인 포인트도 가능하고요. 중장기적인 어떤 포인트도 달러 인덱스가 살짝 꺾이는 시점에서 원화가 강세가 지는 시점이 고점을 찍고 내려온 시점이 되겠죠. 예, 그 시점이 저는 바닥인데, 이미 일단은 어떤 그 바닥 시그널들이 또 다시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잭슨홀 미팅을 좀 기다리기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부터 해서 27일까지 용기를 내서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 우리가 대형주도 잠깐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쪽에서 현대차가 오히려 저점을 확실히 다졌죠, 그죠? 예, 어제도 빠지면 매수.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양봉의 매수가 아니에요. 음봉의 매수를 해서 시장에 어떤 저점만 나오면 음봉 매수가 맞죠, 그죠? 이런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에서 눌림목 쪽에 N자형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매수 시점 왔는데, 한번더 꺾이는 시점들을 좀 기다려서 43만 원 초반권까지 매수 가격을 좀 기다리는 포인트를 좀 보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자, 다시 이제 매수 사인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10% 수익률을 보기에는 굉장히 좀 지수가 역동적으로, 그죠? 금리가 예를 들어서 인하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지금 인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이제 환율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제 대형주들이 지수의 어떤 그 밸런스 맞추기 위한 조정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바닥은 나왔다라는 걸 확실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두산 에너빌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 대형주 쪽에서도 약간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1선까지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여전히 그죠 많이 반등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바닥권은 확실히 나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박스가 하단에서 지금 21선에서 반등이 좀 진행이 되는데 가격 자체가 4만 원 이하까지는 이제 내려오지 않고 약간 고가놀이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죠. 배열 자체를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답보 상태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그 틈새 시장으로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모나리자인데요. 모나리자가 우리가 17% 지금 강세, 그리고 깨끗한 나라가 12% 강세에 캐리소프트도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먼저 저출산 관련해서 아가방 컴퍼니하고 제로투세븐이 먼저 지금 올라온 이후에 지난 그 8월 18일이었죠. 강하게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 육아 정책으로 한 15조를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 뭐 모나리자라든지 뭐 깨끗한 나라든지 이렇게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발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성장 동력이 어느 정도 달려 있는데 시장의 투심이 조금 더 잡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장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펫배터리 관련해서 뭐 성장 동력은 저는 뭐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매머드급이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그죠? 세비킴이라든지 지금 신규 상장 이후에 지금 추세를 타고 있죠. 그러니까 신규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펫배터리 관련해서 봐야 되느냐라고 좀 봤을 때 저는 후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좀 보시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좀 대형주지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펫배터리 관련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해서 2차전지에서는 우리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후발로 이렇게 왔지만 이 펫배터리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판단해서는 약간 좀 대형주 섹터에서는 선도로 좀 가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SK이노베이션이 많이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세비캠이라든지 그죠? 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을 잘 관심을 가지고 단발보다도 연속성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오늘 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오진 않지만 이제 보합권에서 지금 거래소 시장도 2463포인트 선에서 이제 N자형 저점이 추세는 깨지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거래가 동반된 모습이 나타나면서 추세를 복귀하는 모습들 다시 한번 241선에 돌파 여부까지도 우리가 좀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가능한 자리고요. 차트가 정별로 다 만들어지기 전에 매수를 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799죠. 2차적으로 830포인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히려 눌리고 있어요. 눌린 이후에 오늘 이제 5일선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메인들이 매수가 유입되지 않아도 투자 심리가 지금 살아나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잭슨 미팅이 끝나고 이렇게 나타나면 환율이 꺾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딱 코스닥 시장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눌림목에서 조금 조바심을 내시면 안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역시 이제 성장주들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차분히 모아가는 관점으로 매수하면 충분히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전에는 우리가 FOMC라든지 그리고 뭐 잭슨 미팅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가장 근본적인 거는 물가 상승 CPI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재료가 어느 정도 약간 좀 소멸되는 국면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 잭슨 미팅 또 끝나고 나면 또 FOMC 또 40일 열리니까 FOMC에 또 소비자 물가 CPI, PPI 또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속성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 국내 시장 봤을 때 조금 어떤 약한 모습이 보이지만 기관 외인들의 수급 매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외인들의 제가 봤을 때는 선물 매수가 지금 오늘 2,300억 매수가 유입된다는 얘기는 바닥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매매 팁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젠스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의 기술이었습니다. 이런 테마주들도 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잘 선별해서 대응 전략 펼쳐보시면 어떨까 의견 주시네요. 그리고 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현재 급등하고 있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보다는 좀 묵직하고 사이즈 큰 종목, 예를 들어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 관심 가져보자.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